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이 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검. 이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된 지 지금 6개월이 채 안 된 5개월 만에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법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박영수가 이 핵심 인물로 보이고 그리고 대장동에서 역할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 19억을 받고 또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던 이 박영수. 자, 박영수가 지금 보석으로 풀어줬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다 풀어난다, 다 석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 권력이 있으니까 아예 지금 감옥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박영수 같은 경우는 자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풀려났다. 자, 법조인들이 서로 아름아름이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구속기간 6개월이 만기인데 6개월 한 달 전에 석방을 했습니다. 자, 석방하는 조건도 뭐 이 전자팔찌를 짜고 다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통화하거나 문자나 이 SNS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보석금은 5천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보증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5천만 원의 보석금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전부 다 대장동에서 받은 돈이다, 대장동 돈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법이 물렁물렁하니까 지금 이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정작 감옥에 들어야 할 사람들은 다 나와버리고, 자,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다 하는 비판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오늘 박영수 전 특검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을 위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팔찌 부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이 서약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원래 6개월 안에 이게 구속 1차 돼 있고 또 2차에 한해서는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는 연장도 하지 않고 바로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구속기한 만료가 한 달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8월 달에 대장동의 민간 사업자들에게 19억 원을 받고 또 200억 원 상당의 그 부동산이나 금품을 받기로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검찰은 박영수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 법원은 작년 8월 3일 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영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박 특검은 지난 11일 날 열린 보석신문 기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를 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용어도 참 뭐라 그럴까요? 기가 찹니다.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꾀를 많이 부리고 머리를 많이 썼다, 이런 걸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 특검을 했다는 사람, 검사장을 했다는 사람이 지난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다 부숴뜨려가지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증거인멸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자,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나오는 겁니다. 자, 이 댓글에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수입 수년 이 구형을 하고, 자, 이 최서원 씨도 22년 동안 구형을 했어. 자,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 정작 본인은 5개월 딱 살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자, 이게 사법 카르텔이다. 대한민국의 법조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도 판사가 자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 그 더군다나 그 판사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자 이번 총선 전에 재판을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자 이 법과 관련된 인물들께 서로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있는 이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박영수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12월 달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컨소시엄을 참여하고 그리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의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협회장, 변호사 협회 회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자, 이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2015년 3월부터 4월 달에 우리 은행의 역할이 자, 이게 역할의 이 대장동 사업의 파이낸스 파이낸싱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 출자한 대신에 자, 돈을 빌려주는 거,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자, 그만큼 역할이 축소되니까 김만배에게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200억 원. 자, 역할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깎아가지고 그것도 50억. 자, 이러니까 역할에 따라서 돈 규모 커지고 작아지고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다. 자, 부패 방식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국정농단 특검이었던 2019년부터 2021년에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서 자, 대여금 빌리는 돈 명목으로 11억 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 국정농단으로서 특검을 할 때 그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이 박영수라는 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치 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마구 이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한 200여 명 가까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판사, 우선 자기가 비리가 불법이 꽉 쌓여 있으면서도 자, 그러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데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범죄 혐의가 없다는 데서 구속됐다는 점, 그게 한 5년 가까이 구속됐다는 점에서 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무엇보다도 이런 박영수가 들어가고 난 뒤에 지금 5개월 만에 또다시 또 보석으로 풀려나온다는 점. 자, 이거를 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돈과 권력에다가 이재명 같이 이게 이 선출될 권력을 가지고 이 숫자로 압박하면 현재 있는 정권도 이 말하자면 위협하고 또 판사도 위협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인 법과 정의가 지켜지는 나라인가 맞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관련돼서도 빨리빨리 진행도 하고 자 재판부터 엄격하게 진행해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추상 같은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풀어주고 또 가버린다 뿐만 아니라 간첩도 지금 뭔가 이런저런 게 다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처럼 돼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법치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